이 화물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건데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몰라요. 이건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5톤 그래도 한 2년 3년 해보셨다가 네. 3.5톤 가시는 게 그래야 3.5톤으로 갔을 때 내가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5톤 차 네. 보여드리고 네.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 만난다. 아, 아니. 1톤 아신다고 하셨었죠? 1.2요. 1.2톤? 네. 전에 카고요. 표준캡, 킹캡에 했는데 이 뒤에 좀 공간 있는 거. 공간 있는 거. 영업면허번호 구매하시는 걸. 네. 그거는 차량 구매하는 연식에 따라 좀 달라요. 연식이 더 얼마 안 되면 더 싸죠. 아. 더 싼 거고 연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너무 그렇게 비싼 거고요. 선생님은 좀 연식이랑 주행거리 좋은 걸 원하세요? 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식에 주행거리는 5만 5천 킬로 탔거든요. 저희 직원이 안내해드릴 거예요. 실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릴 거예요. 기왕이면 한 두세 대 몇 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차를 좀 여러 대 많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솔직히 1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1.2톤은 원래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1.2톤이 단점이 뭐냐면 5톤가 없잖아요. 요즘엔 사람들이 아무리 화물차라도 1톤 같은 경우 다 5톤를 원하세요. 그래서 1.2톤은 진짜 추구 자체도 많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디젤이랑 가스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둘이 연비 비교를 하잖아요. 1.2톤으로 시작을 하는 거하고 3.5톤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내 투자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화물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건데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몰라요. 이건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2톤 그래도 한 2년 3년 해보셨다가 네. 3.5톤 가시는 게 그래야 3.5톤으로 갔을 때 내가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2톤 차 네. 보여드리고 네. 다시 오십시오. 예. 네. 롤링이 심해가지고 육 대표님도 네. 1.2톤 타지 말라라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무거워지면 싣고 갔을 때, 뭐, 길이, 우리나라 길이, 뭐, 계속, 고속도로처럼 쭉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길이 좋지 않은 곳에 가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링 보강이 잘 잡혀져 있으면, 울퉁불퉁 갔을 때, 뒤에가 따라오질 않는 거죠. 그냥 곧 잘 따라오는데, 만약에 주저앉았다고 하는 거는 스프링이 약한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뒤에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 사람이.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롤링은, 옆바람 타는 거예요. 차이차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몇바람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익숙해져야 돼요. 경기도 광주의 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협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협회를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협회에는 우리가 영업연도 진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허가 주는 거는 경기도 광주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 시청에다가 서류를 다 제출하는 게 협회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화물협회.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일해주는 대가로 받는 게 10만원에 매월 5천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협회 가입하시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경기도, 인천, 서울은요. 자, 그런데 또 혜택이 좀 또 있습니다. 지금 협회 가입 안 해도 제가 10만원 내고 월 5천원씩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협회를 가입을 안 하고 내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중간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뭐 차를 바꾸든지 뭐 넘버를 판매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영업용 이 화물차에 관련돼서 어떤 뭐 서류 발급을 받을 때는 무조건 협회를 통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때마다 계속 10만 원씩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협회 가입을 해놓으면 가입비 25만 원 받고 중간에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카드를 만들고 사업자 카드는 자 이제 내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니까 사업 통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통장 써주셔도 되는데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서 뭐 사업자 카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료카드도 저희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연락 한번 올 거거든요. 유료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또 저희 장점이 이렇게
1톤 잼통 같은 경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여건전동부 전문 업체잖아요. 저희가 직접 사고 팔고 이런 진행까지 저희가 다 일사처리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들도 여건전동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희는 한 달 동안 뭐 300건 이상의 영업용도로 사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선수겠죠? 근데 일반적인 딜러들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영업용도로 한 달 3대 오면은, 그냥 월 금액 얼마예요. 끝이에요. 그 다음 거를 설명을 못 해줘요. 제가 이제 요거, 이 금액 하나를 왜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다 쭉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도 그냥 내라니까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 터지죠. 근데 자꾸 물어봐도 몰라요. 뭐 알아야 대답을 해주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담당자가 전화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언제 드리냐면 허가 받고 이전 등록하기 하루 이틀 전에 선생님 전화해서 영업용품 가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아시는 분 거기 가능하시다 그러면 거기 가입해 주시면 되고, 안 해보셨다 그러면은 그냥 디젤 트럭에서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비교견적 낼 겁니다. 차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차 나올 때는 차 끝나면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때 차 한번 인수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영업될 수 있는 거죠? 사업자 만족. 차를 받고 나서 사업자 만족. 그렇죠. 자동차 등록증을 먼저 받아서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허가증이 먼저 나오고 자동차 등록증은 막 늦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노란도 뭐 장착이 돼야 나와요. 차 가지러 오시는, 그러니까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이제 차 가지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전화 드렸을 때 그때 등록증이 나와요. 경기도 광주시청 가까우세요? 그러면은 허가증 나오면 선생님이 찾으실래요? 찾아서 갖고 계세요. 허가증 나오면 나왔다고 문자로 오거든요. 허가증 나와서 찾으러 오라고 그거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전 등록 끝나자마자 자동차 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하고 팩스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사후자 등록증 만들어서 오세요. 네, 사후자 등록증 만들자마자 24시불 있죠. 네. 가입 얼른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동차 판매 인감인데 그 왜 뜨는지 혹시 아세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지금 차를 사러 왔잖아요. 차를 팔러 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자동차 판매하는 인감을 빼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왜 뜨는 거냐면은, 선생님이 오늘 2.1톤 이 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업용도로 장착을 하는데, 네. 행정조차상 다른 차에는 영업용도로만 딱 모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넘버가 달린 차가 있어요. 넘버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차 명의가 선생님한테 넘어와야 돼요. 노란 넘버 달려 있는 이 차에 차가 선생님 넘버 이제 옮겨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1톤도 이제 내 명의로 되고 이 넘버 달려 있던 차 내 명의로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내 명이니까 여기 달려 있던 차 넘버를 이제 1.2톤 달 수가 있어요. 내 거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1.2톤하고 이 넘버만 산 거지 넘버가 달려있던 차는 산 게 아니에요. 이때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절차상 필요한 게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다. 네, 이거 저희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아직 진행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